봉화에 있는 딸기 농가를 왔습니다. 와, 딸기 잎이 되게 커요. 아, 이거 무농에 쳤더니까 이게 미친 듯이 크네 이게. 아, 무농에 생생 팔고. 예. 와, 이파리가. 와. 14cm 정도 돼요. 와, 진짜. 와, 이제 화방도 지금 피고. 그 와. 가방인데 가방도 굵고. 예. 가방 그 빨대가 엄청나게 굵어요. 예. 와, 이렇게 꽃이 크고 막 이래야 진짜 크게 수확을 할 수 있죠. 예, 중요한 거는. 예. 딸기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꽃받침이. 예. 이 정도면은. 와. 딸기 받침이거든요. 예. 그럼 1번 거 한 60에서 이제 달아보면 알겠지만은 한 80g 뭐 잘못하면 이제 킹스베리만 한 100g 정도 이제 와. 작년에 그 발구쳐갖고 예. 발구쳐갖고 한 80g짜리 정말 많이 나왔어요. 와,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 1000평입니다. 1000평? 네. 와, 그러면 한 11월 하순서부터 딸 수 있겠네요. 11월 한 25일 정도면 이제 수확 시작할 것 같아요. 와, 야 이건 와 이건 뭐라 그랬지? 호박잎도 아니고 꼭 야. 딸기가 12cm면은 잎이 예. 잘 키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14cm 정도 이 두께가 예. 만져보시면은 예. 뭐 그 호박잎만 만큼 두껍습니다. 예. 와, 진짜 좋다. 와, 나중에 사장님 저 수확할 쯤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올게요. 네, 하여튼 좋은 제품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예.